보통 전시는 눈으로 보는 걸 말하죠. 파손 위험이 있으니 눈으로만 보시오라는 경고 문구도 많이 붙어 있고요. 그런데 만지고 체험하는 전시가 나왔습니다. 오감을 사용하는 90분간의 특별한 전시, 이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관람객이 반가사유상을 이리저리 만지며 손으로 생김새를 파악합니다. 국보 크기와 재질대로 재현한 반가사유상과 미니어처 등 불상 모형 30점을 단계별로 만지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 욕구에 맞춘 입체적인 감상 학습 경험 전시입니다. 예술성이 있는 작품들을 감상할 때 그림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청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관람객은 입장 전 모두 까만색 안경을 쓰고 시각을 차단하며 오직 목에 건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나아갑니다. 음성과 점자를 따라가다 보면 부조가 나오고 점토와 밀랍, 청동의 재료를 손끝으로 느끼고 향을 맡고 귀로 듣는 그야말로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을 총동원합니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박물관을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경험을 동원해서 즐기는 하나의 새로운 박물관 전시 감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였던 작품이 손으로 만지면 차이가 더 크게 다가오는데 전시는 눈으로 봐야 한다는 명제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은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넘어 특별한 전시로 의미를 더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